있습니다. 과연 구성원이 조추척처럼 현명한 대로 이재성 잡고 북을 둥둥둥둥둥 울리면서 부스를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이재성 선수 구성을 잡았을 경우에 또 어떤 세레머니가 열릴 것인지 직접 확인하시죠. 경기 보여주라.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재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파란색 저그. 이마트 구성훈입니다. 붉은색. 뭐 정찰의 행운까지도 이재성 선수의 손을 들어주네. 네. 첫 오버로드가 저렇게 가주는 건 너무 크죠? 그럼요. 네. 네. 더욱이 큰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구성훈 선수가 팔벼락 할 수도 있고, 뭐 벙커링 할 수도 있고, 오만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고 있을 때 부유하게 구성훈을 딱 해버려서 이렇게 플레이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런 형태로 플레이해주면 이재동 선수가 무서울 것 같진 않아요. 구성훈을 무서워할 것 같진 않아요. 아, 잉어가 북을 치네요. 네, 이재동은 북을 치네요. 이재동 선수가 북 치는 걸 보기 위해서 진통제 먹고 드시고 왔다고 하는데. 네. 자, 잉어킹 구성훈. 부잉어. 붕어가 있네요, 거기요. 네. 자, 과연 북신인가? 입술이 동대랑 써 있군요. 지역분하게 딱 좋은 지금 주제예요. 이거랑 북도 또 즉석에서 그리기도 빠르고. 네. 그러네요. 네. 그냥 물고기 대충 그리고. 자, 일단 구성훈 선수의 전략의 핵심이죠. 확실히 네, 관심이 쏟아진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자, 36강에서 보여줬던 뮤턴이죠. 잉어 낚시. 네. 푹 과먹어야 됩니다. 잉어는요. 일반적으로는 잉어 낚시인데 구성훈 선수는 두 발로 걷는 잉어다 보니까 사냥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윤형태 은퇴까지 있죠. 그렇죠. 예. 윤형태 은퇴 또는 삭발. 그러니까 네. 이재동 선수를 이기는 드럼 매치는 그냥 과정이죠. 과정. 그렇죠. 목표는 윤형태 선수고 은퇴 또는 삭발입니다. 윤형태 선수가 보고 있겠군요. 이재동이 잡히면 구성원에게 윤형태가 진짜 시끄러울 겁니다. 야, 그냥 빠른 테크 아니야. 그냥 원베럭 더블을 생각하고 있는. 예, 구성원 선수 그냥. 그렇죠. 야, 이거 이재동 선수와의 대결을. 뭐 필살기 이런 거 뭐 그냥 자신 있게 운영을 하겠어. 네. 지금 이런 마인드거든요. 뭐 더블 이후에도 어떤 전략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기는 물론 없습니다만 일단은 예. 네. 근데 이재동 선수가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오버로드 봐버리니까 그냥 대응을 해버렸죠. 근데 사실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더더욱 이재동 선수의 우세를 좀 치는 거거든요. 과연 구성훈 선수의 의도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구성훈은 지금 엄청나게 부유한 상황이고 이재동 선수는 스레 처리. 근데 뭐 이쯤 가면은 이재동 선수로서는 뭐 됐어. 예. 뭐 벙커링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합니다. 예. 근데 뭐 물론 뭐 저걸로 전략의 여지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을 했지만 앞마당 커맨드 센터는 살살 쉬고 본진하고 앞마당 커맨드 센터를 목당 쉬면서 은근히 갑자기 배럭스 늘려가지고 러시 타이밍 잡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엇박자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대신 오버로드 시작 밖에서 작전을 펴야겠죠. 네. 정찰은 쉽거든 이 맵이. 네, 이런 식으로 흘렀을 때 진정 무서운 게 이재동 선수의 뮤탈이죠. 그렇죠. 네, 지금도 이제 뮤탈을 띄우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과연 이런 이재동의 다른 뮤탈대 아닌 이재동의 뮤탈을 구성훈 선수가 어떻게 견뎌낼지. 물론 스파링 수많은 연습들을 통한 스파링에서 구성훈 선수가 나 연습 때 잘 막았어 뭐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뭐 구성훈 선수를 제물로 해서 이재동의 그 막강한 강력한 뮤탈리스 컨트롤이 또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팀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평상시에 이재동의 미탈리스크에 시달림을 당해온 그 보람을 예, 구성호 선수가 여기서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인터뷰에서 이재동 선수는 평소 두 선수라면 7-3 정도로 본인이 많이 이긴다고 했습니다만은 예. 자, 출전이에요. 뮤탈이 뛰기 전에 구성호 선수는 나가야 돼요. 지금 예, 나갈 채비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예, 최소한의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성큰 두 개, 세 개까지도 강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나름 구성호 선수는 뮤탈은 뮤탈을 통한 어떤 수비 운영을 보여주겠지만 타이밍적으로 지금 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구성호 선수가. 예, 그리고 구성호도 더블 커맨드라서 예, 테크트리가 뭐 빠른 건 아닙니다만 이거 말하면 이재동 선수도 투해처리 메탈리스크가 네. 아니잖아요, 지금. 성크 예. 두 개는 좀 불안할 수 있겠고요. 뭐 저글링이 있다면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성크 두 개는 지금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배럭 세 개 늘어난 것까지 바꿔준 이재동이 오버를 찔러 넣으면서요. 네, 뭐 저글링들은 그냥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더 강한 거고요. 자, 아무리 탄탄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 네. 얘네들 쫓아다니면서 저글링 한 길을 잡긴 했습니다만 시간 많이 벌었죠, 저글링. 네. 자, 요 한 방에 정면 뚫리면 그냥 훅 가는 거거든요, 저글링. 근데 시간 잘 보내고 있어요, 이재동이요. 네, 구성호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쉽지 않은 네, 상대가 분명하네요. 뭐 어쨌든 네, 이런 것들도 눈치 빠르게 지금 성큼 대비를 해주고 있고 어 이제 시간 충분히 다 벌었으니까 도로 내려가는 거죠. 저글링들이 테란의 머리매듭 병력들이 진군하고 네. 있는 방향에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 뭐 가장 그 원하는 뭐 저그들이 원하는 오. 그 뮤탈을 지금 띄우고요. 구무탈을 지금 예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나오거든요. 예 구성호 선수 아 뭐 이제 미사일 터렛도 이제 막 짓는 그림인데 예, 뭐, 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 보관 뭐가 있긴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구성호 준비한 칼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컨셉이.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동 뮤탈의 쇼타임이 왔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분위기상은 뮤탈의 이거 진짜 힘도 못 써보고 시달리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위기인데요. 네. 뭘 생각하고 이제 보여줘야죠, 구성호? 바로 구무탈이라 이거는 예. 터렛 한두 개로는 지금 어림도 없고요. 정도가 빠져나간 상태죠, 지금. 예, 이 타이밍에 터렛 네 개씩 있고 이랬는데 야, 근데 정면 밀기! 네. 정면 밀기 막 펑크 넣어줘야 돼요, 네. 이재동은. 모든 병력이 다 공격할 거니까 정면은 비거든요. 예, 와, 아예 이거를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성호. 펑크 두 개라는 걸 알아요. 살을 내주고 뼈를 깎겠다는 그렇죠. 지금 구성호 예. 선수. 평범하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재동은 썬크 두 개로 막을 거라는 걸 알. 아니 네. 왜 안 갑니까 네. 지금? 예, 네, 구성호는 수비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네. 모양이긴 한데. 아니 구성호 가야죠, 구성호. 비었어요, 비었어 벙커. 벙커 때릴 때가 아닙니다. 구성호 가야 돼요. 네. 이걸로 여기 끝내야 됩니다. 이게 다 이병적으로 끝까지 다 가야 돼요, 구성호. 네. 네. 어쨌거나 러커 준비되기 전에 구성호 덮치기 덮쳤고요. 네. 아, 뮤탈 때문에 진짜 들면 안 됩니다, 구성호. 이게 다거든요. 지금 저글링으로 축구란 재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최소한 이 병력으로 지금 앞마당 쪽 드론이라도 싹 잡아야 될 텐데요. 네. 자, 많이 자꾸 줄면 안 됩니다. 근데 때리면 어떻게 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가 네. 여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은 뮤탈리스크를 컨트롤 해주게 되면 막긴 막아요. 네. 막긴 막습니다만. 자, 계속 오고. 자, 뮤탈 다 잡습니까? 야. 자, 상대 병력 더 오거든요. 중앙 쪽. 정면이 약화됐어요. 이재동의 정면이 약화됐어요. 네, 뮤탈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이 병력이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네, 지금 성큼만 돼요. 러커 준비를 야, 하려던 진짜. 모양인데 네, 이거 진짜 이거가 붙이는 모습 잡아 보는 겁니까 지금 이거? 자, 과감한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와, 지금 난리 났어요. 돌파. 성큼이 네. 완성이 되면 지킬 수는 있어요, 두 개가. 근데 그 전에 지금 자, 그 전에 들어오죠. 타이밍 좋은 구성원인데요. 네, 저글링들 뒤로 빼놨던 애들이 덮치면서 네. 예, 덮치면서 동시에 뮤탈리스 컨트롤 해줘야 되고요. 자, 양쪽으로 와야 돼요. 양쪽으로 정글링 양쪽으로 와야 돼요. 자, 구성호 조금만 더. 구성호 조금만 더. 아, 막았어요 또. 네. 자, 추가탄이 계속 오거든요. 근데 메딕 살려야 돼. 메딕 살려야 돼. 메딕. 구성호 선수도 지금 네, 다급한 이유가 이러면서 러커가 나오게 되면 팩토리가 늦기 때문에 지금 벙커를 또 수비 그러니까 수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지금 구성호 선수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역공으로 갑니다. 로커 소수입니다만 이제 한 기가 세 기 네 기로 늘어요. 조여집니다. 네, 그거 예, 왕창 모여가지고 결국은 몰려 들었을 때 진짜 안마다 저거 안마다 진짜 위험해 보이기도 했었는데. 벙커가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자, 이재동이 아니 머리매듭이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예 테크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에 지금 벙커를 지어서 어쨌든 안마다 피해 그렇죠. 로커가 못 들게
벙커 필수예요 지금. 예, 예. 근데 뭐 예, 러커의 존재는 구성훈 선수가 살짝 늦게 파악을 했었고 뮤탈리스키 저글링이 약간 더 예, 부담이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예, 벙커 지을 자리에 일단 미사일 터렛을 먼저 지킨 쪽인데 테란이 암만 이건 코트를 다른 쪽은 어렵죠. 예. 다른 정도 아니고 이재동인데요 지금. 아, 예. 지금 단계에서 구성훈 선수가 이기는 길은요 이 공격을 탱크가 나오면서 앞마당 커맨드를 띄우지 않는 그 선에서 막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구성훈 선수 기회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전에 탱크가 전에 앞마당이 들리는 뭐 이런 상태가 나오면 예, 이재동이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에서 만약에 막았다 구성훈 선수가 기회가 오는 겁니다. 네. 나름 방어 잘하고 있어요 구성훈. 조마조마하게 막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분노의 이재동 선수가 지금 또 예, 막 때려 붙다가 예, 구성훈 선수가 병력상 이득을 보는 요런 그림이 나왔고 예, 지금 저그 이재동 선수가 3캐스라고 하더라도 부연 3캐스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치고받는 어떤 공방 가운데 물론 저그니 난이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테란이 지금 앞마당을 돌리고 있고 저가 부연 3캐스라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지금 테란인데 야 이런 상황이면 지금 예, 마음이 조급하죠. 사실 이재동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 구성훈 선수, 구성훈 선수하고 이재동 선수하고 서로 간에 사실 경기 전에 채팅도 제법 하고 말했었는데 이재동 선수가 대놓고 빨리 끝내겠다 그랬거든요. 예, 빨리 끝내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예, 러커로 딱딱 조여놓고 이재동 선수가 추가 멀티를 먹은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할 만도 했는데 그걸 달려들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아무튼 구성 선수도 한숨 돌릴 그 기회를 예. 얻게 됐고요. 그런데 이동 이제 3캐스가 지금부터는 잘 원활하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워낙 구성 선수의 압박 자체가 강렬했기 때문에 뮤탈 띄우고 그걸로 괴롭히면서 드론 뽑고 이런 운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서야 드론을 뽑고 있어서 구성우는 베슬 예 3탱크 타이밍이 또 와요. 그때가 지금 뭐 이재동 선수에게 또 다른 어떤 위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디팔로 확보하려면 아직 네. 디팔로보다도 그 3탱크 타이밍이 더 큰 압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구성훈 선수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예, 이재동이다 보니까 구성훈 선수 아까 그 머린들 갔을 때 저희들이 긴장감이 약간 덜 느껴지는 중계를 하긴 했었죠. 근데 사실상 그게 저그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한 위기였거든요. 원래는 예, 이재동 선수니까 뭐 비교적 가뿐하게 막은 그림 같이 예. 아 이걸 잡아야 타이밍을 그렇죠. 자 그런데 베스트 한방 한방은 오 한방도 못 잡. 잘 지켰고요 구성훈. 네, 네. 이재동 선수의 센스도 지금 이걸 잡지 못했지만 딱 나오는 타이밍에 이 뭐 이래서 최고의 저그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구성훈 선수에게는 기회고요. 아 이재동 난리 났습니다. 자 맞춰주신 3탱크 예, 순수 물량으로 막아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앞마당 못 밀어도 6시만 날려버려.